나는 아백이다. 대체 신계 왕이 되는 것과 인간이 무슨 상관이라고 신석을 인간계에 갖다 두는 거야? 아, 참 신의 종 얘긴 들어보셨지요? 너였구나. 제가 남의 사정 살필 여유 따위가 없어서. 그 여자가 아둔에서 통하지 않으면 최후 수단을 쓰는 수밖에. 신의 은총을 내리니 깨어나라. 야 미친놈아! 뭔가 슬그머니 가슴을 비집고 들어. 아니 거기서 눈을 왜 감아 눈을? 머리를 탁 치는 느낌이지. 괜찮으시겠죠? 예 아둔한 여자야 여기라니까! 진짜 미친!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겪게 될 거야. 겪을 일이라는 게. 이게 누구야? 그 지. 노력해서 돈을 보세요. 네 아버지. 아빠. 아직도 안 오셨니? 나는 좀 가만히 좀 있어. 자꾸 짓거려서 미치겠어. 이상하게 자꾸 엮이네요, 윤수아 씨는. 왜 내 여자 뒷공무니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혀? 멈춰. 뭐라다? 하백이 왔다고. 슬슬 지루할 참이었는데 재밌겠네. 사망의 신. 넌 뭐니? 이 사람 보호자입니다. 시끄러.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? 신석에 관한 한. 너와 난 공범이라는 거. 미스터리 스릴러 서스펜스 장르로 넘어가 볼까? 날 갖고 논 거야? 어리석으니까. 떨어져요! 제발 살려주세요. 내가 신이라고 했잖아. 말도 안 돼. 정말 신이에요? 어떻게 신력이 다시 사라질 수 있냐고요? 내가 아는 신이랑 너무 달라서요. 나한테 반하지 마. 너 정말 뭐니? 나한테 반하면 약도 없어. 진짜 넌 약도 없다. 윤수아 씨 땅은 중요부지라 다른 땅과는 달리 7배가로 책정했습니다만. 제가 오늘 진짜 신을 만났거든요. 내가 진짜야. 신을 집안으로 들이셨으니 꼼짝없이 맞으셔야 한단 말입니다. 아,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비붙으려고 하는 거야? 영광인 줄 알아. 죽이삐리고 싶다. 뭘 잃어? 실력을 잃어? 그럼 별거 아니잖아. 실력을 잃은 신을 어떻게 왕으로 삼니? 내가 널 위해 뭘 하면 내 자격을 인정하겠냐고. 인터넷에 달린 내 아프다 신고해놔. 아니 진짜 뭐든 그렇게 한 번만 보면 다 알게 되고 다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요? 내 이름은 이렇게 쓰더구만. 너는 네 생각만 했어. 실력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미안해. 뭐가요?